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려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5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30만 명을 얻고 또 백부장도 이스라엘 안에서 큰용사 10만 명을 모여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다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어떻게 지배하시리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해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을 세워 자기에게 모순을 내려고 그의 부양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우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도하여 능히 부양으로 돌아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천을 내려뜨려서 그의 고금이 흩어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일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 나무를 왕의 보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왕이여 하시나니 선지자가 부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강구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하시기로 장착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아마샤는 복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마샤가 실수할 때마다 잘못된 생각을 품을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깨달음을 주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나를 온전하고 바르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멘토나 코치가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데 굉장히 힘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405장 찬송가에 나온 어메징 그레스의 그 잔 뉴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 감명이 깊었습니다. 저에게 소책차로 된 그 잔 뉴톤 선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노예선에서 선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노예선 선장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해군에 입대했다가 문제를 일으켜 자신이 노예로 팔리는 어려움을 겪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서 목사가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를 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윌버포스를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변하지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 작심 300밖에 안 되는 인간의 결단력 같고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존 뉴턴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의 심경이 변하고 그의 마음의 자세가 변하고 그의 삶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뉴턴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온 짧은 인생 가운데 결심도 많이 해보고 결단도 많이 해보고 계획도 많이 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들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간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세우긴 많이 세웠는데 이루어진 것은 세운 것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결단을 많이 했는데 결단대로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수도 없이 결단을 많이 내렸는데 결단 내린 것만큼 결과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변화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왕으로 세운 왕이잖아요. 참 왕이라면 왕의 그릇만큼 돼야 되는데 이 아마샤를 평가한 내용이 앞절에 나옵니다. 25장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뭔가를 하긴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가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근데 29년 동안 잘 다스렸으면 좋았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20년 정도 잘 다스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패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잡혀갔죠. 그리고 나중에 풀려나서 다시 라기스에서 자기 부하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아버지인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도 자기 부하한테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 부자지간이 다 참 비참한 최후을 맞았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 잘못 판단하고 그 판단한 내용을 알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따랐습니다. 그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빌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그들을 데리고 가서는 하나님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안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이죠. 내가 이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을 사용하려고 빌렸는데 그럼 이 은 100달란트를 어디서 얻느냐 이거지. 참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다는데도 이 아마샤는 미적거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재차 말하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왕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이 점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공부만 열심히 했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믿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얻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위를 얻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얻는 거.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와줄 틈을 남겨놓지 않으니까 그 인생들은 참 황폐한 겁니다. 대답이는 하는데 공부도 끝나고 학위를 얻고 직장도 얻고 또 좋은 여자 만나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가는 것 같은데 맛이 안 납니다. 마치 소금이 빠진 것 같은 음식 맛과 같이
너무 싱거워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되어버리면 반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마샤를 사랑했을까? 사랑했으니까 선지자로 보냈겠지. 사랑 안 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지. 뭐 하려고 선지자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오죽 하나님도 답답하셨으면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왕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이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어야 되잖아. 어? 이 유다가 섬기는 그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분향을 하면서 떡상에 진설병을 얹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유다의 죄와 그 유다 왕의 죄와 모든 그 죄성을 받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는 거기에 너무나 약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면 나옵니다. 에돔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다고요? 유다 군대가 얼마라고요? 30만 명. 에돔 군대는요?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이스라엘 군대에 10만까지 용명을 더 플러스했다면 이 아마샤는 기고만장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작전을 잘 짜서 아 우리 군사력이 너무 세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에돔, 그 약한 에돔을 깨부수고 자만심에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아마샤와 같은 때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활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때로는 아마샤와 같이 실수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아마샤와 같이 기고만장할 수 있겠구나. 나를 너무 높여서 나를 우상화시켜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수 없구나. 내가 나를 의지